그렇게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아서야 집으로 돌아온 나영 씨. 오빠, 언제 왔어요? 연락도 없이. 너 지금 몇 시야? 어? 아, 그게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고 다닌 거냐고? 그게 그게 아니라 너 사실대로 말해. 이 팬티 누구 거야? 그리고 통장에 돈 다 어디로 갔냐? 나 없는 동안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닌 거냐고! 오빠, 아니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오빠. 말해, 빨리 말해! 알았어 오빠, 다 말할게요. 오빠가 물어보는 대로 다 말할게. 잘못했어. 아내의 연락이 끊어지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은 급히 귀국을 했는데요, 옷 정리를 하던 중 서랍에서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내가 홀로 쓰던 서랍장에 낯선 남자의 속옷과 콘돔까지, 게다가 아내가 밤새도록 연락이 되지 않고 새벽녘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의 의심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추궁을 하는 남편에게 털어놓은 아내의 비밀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야, 너 진짜 밤마다 그렇게 못 참겠어? 진짜 살아서 뭐하니? 아유 죽어, 채나 형 진짜 죽어. 한창 나이에 독수 공방하게 된 나영 씨. 몇 속까지 사무치는 외로움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허다했는데요. 타오르는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봤지만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은 부지불식간에 터지고 말았는데요.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이거 분위기가 좀 민망합니다. 이쪽으로. 죄송합니다.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네, 그 괜찮아요. 짜장면 한 그릇 시키신 거 맞죠? 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나영 씨, 결심이 무너져 내리고 마는데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작된 그녀의 위험한 일탈은 죄책감도 잊은 채 점점 대범해져 갔습니다. 나가요! 감춰져 있던 그녀의 남성 편력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세대! 무섭나요? 혼자 사는데 뭔 채소를 이렇게 많이 주문했어? 그거 저쪽에 좀 놔주시겠어요? 이번엔 동네 남자들 작정 우집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한 나영 씨. 이거 83,000원인데 딱 8장만 줘. 잠시만요. 여기요. 고마워. 그러면 갈게. 잠깐만요, 사장님. 사장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잠깐 쉬었다 안 가실래요? 뭐?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럴까? 동네 남자들을 자연스럽게 집으로 초대해 미래를 즐기는 것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죄책감은 무뎌졌고 이성마저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뭐 사러 왔어? 저 다음에 올게요. 필요한 거 있음 뭐든 말해. 왜 이러세요? 매수원.
사모님이 아시면 어쩌려고요. 이따 밤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알죠? 나영 씨의 낯뜨거운 애정 생각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데. 부탁드릴게요. 꼭 와요. 남자들의 방문이 뜸해진다 싶으면 돈을 이용해 그들을 불러들이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만요. 하루 두 분이라 이따 집으로 가면 되지? 이따 봐요. 이제 나영 씨에게 남편 동민 씨의 빈자리는 없는 듯 보입니다. 그녀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모르고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박 사장님. 내일은 누굴 만나지? 이 모든 것이 불과 남편이 자리를 비운 1년 사이에 벌어진 일. 어느새 통장 잔고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글쎄 돈이 다 떨어졌네. 남편이 피땀 흘려 벌어다 준 돈마저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죠. 차마 믿고 싶지 않은 현실입니다. 극심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동민 씨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는데요. 나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어서 그랬어. 사랑을 했어? 네가 아니어도 상관없었던 거잖아! 맞아.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내가 니들 가만 놔둘 것 같아? 가만 안 둘 거야! 가장 믿었던 아내의 배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나 크고 깊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용서해 줄래요? 오빠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럼 저거 뭘요? 너랑 노란한 인간들 다 적으라고 싹 다! 아내에게 대뜸 그간 만난 남자들을 적으란 동민 씨. 아니 그걸 적어서 어디다 쓰려고요? 그나저나 이게 다 남편이 없는 사이 아내가 미래를 즐겼던 남자들이란 말입니까? 아이고 참. 야 너 대책이 몇 명이야? 어? 아우 진짜 자신이 없는 사이 수많은 동네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 아내의 행동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펜과 종이를 주면서 간통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나이, 잠자리를 가진 장소와 횟수 등을 적게 해 간통 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는 간통제가 폐지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 리스트를 가지고 간통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간통 상대 5명을 만난 남자는 돌연 고소 취하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아내의 내연남들이 동민 씨를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봐서는 그러면 안 됐는데. 아, 그딴 얘기 됐고 가정고랑 내놔보셔. 여기. 아, 이거 받고 한 번만 좀 봐주게, 응? 아, 정말 장난치나. 더 안 갖고 와?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아, 이보게. 한 번만 부탁하네, 응? 내가 준비하신 돈이 이게 최선이야. 아, 그럼 남의 마누라랑 놀아나지 말았어야지. 아저씨, 콩맛 좀 먹어봐야겠다, 어? 아. 사모님 모르고 있지? 아니세. 내가 무조건 잘못했네. 돈은 금방 다시 준비 오겠네. 응? 금방 올게. 이 정도면 되겠나? 사장님은 신경 좀 쓰셨는데. 정말 미안하네, 이 사람아. 사장님이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번 한 번은 봐주는 걸로 하셔. 아이 고마워. 아이 고마워. 나 가볼게. 그래. 동민 씨는 아내와 간통을 저지른 남자들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을 뜯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나저나 아이 이게 다 얼마입니까? 많기도 하다. 내가 타지 나가서 1년 동안 빼 빠지게 번 돈보다 마누라가 이렇게 번 돈이 훨씬 많네, 마누. 하지만 돌아온 건 극심한 공허감과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동민 씨. 왔어요? 우리 그냥 끝내자. 뭐? 돈이라도 받으면 기분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 근데 이 기분 뭐냐? 기분 참 더럽다. 오빠. 나가. 오빠. 나가라고. 아니야, 오빠. 동민 씨는 결국 헤어짐을 선택했는데요. 신뢰는 유리와 같은 것이라서 한 번 깨지면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번 깨진 믿음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